안녕하세요. 푸바TV의 푸바입니다. 자, 오늘도 엑지아이를 접속했는데요. 슬레이어를 또 들어왔어요. 자, 회오리 바람이죠. 회오리 바람인데 요번에는 제가 플라스크를 조금 몇 개 구해봤어요. 전에 동결에다가 막 뭐지? 출혈이었죠? 출혈 걸려가지고 막 그냥 쉽게 누워버리고 막 이랬죠? 그래가지고 자, 내용은 요거는 이제 생명력 플라스크인데 출혈 면역이 달린 걸로 구매됐어요. 출혈 면역 달려 있고 회복 속도 증가하고 그리고 즉시 회복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3초 동안 1440 생명력이 회복. 회복량 50% 감소. 이게 속도도 증가하고 즉시 회복되니까 회복량이 50%가 감소되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 면역되고 출혈 제거됩니다. 두 번째는 방어도를 올려주는 건데 여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비싸지 않아가지고 방어도 올려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효과를 받는 동안 근접 물리피 23%가 증폭된다. 이거 먹으면은 데미지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유황 플라스크예요. 유황 플라스크인데 PA40에 사용시 신성화 지대, 이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제일 마지막이 저주 제거입니다. 저주 면역되고 사용시 저주 제거, 저주 걸렸을 때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딱히 제가 구매하려고 하는 게 너무 비싸고 막 뭐랄까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그나마 그냥 카오스처럼 올라가는 자수정 플라스크를 구매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카오스 저항이 올라가고 그리고 플라스크 효과를 받는 동안 동결, 냉각, 면역 사용시 동결 및 냉각 제거 되는 효과가 있어요. 동결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갖고 했고 요거 이제 이속 증가하는 겁니다. 이속 40% 증가에 그리고 충전 소모량 74% 증가되는 거고 요거는 74%가 증가라는 게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사용시 50중 34 소모 라고 적혀있죠. 여기 충전 소모량 74%가 적용된 거예요. 이게 더 많이 소모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최대가 몇이더라? 120%인가? 뭐 어쨌든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긴 좋아요. 근데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요거는 플라스크 효과를 받는 동안 이동 속도가 추가로 27%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총 67%가 증가되죠. 사용시 격분 충전 소모, 사용시 격분 충전 하나당 2초 동안 맹공 획득. 맹공은 공격 시즌 이동 속도를 20%를 증가시키는 버프. 그죠? 자, 요거는 이속을 올리려고 제가 구매를 했고, 이속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회오리 바람도 빨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플라스크는 요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구매했고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적당선에서 제가 조율을 봐서 구매를 한 거고 옵션을 그대로 검색하시면 아마 대충 얼마 되는지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점화가 빠졌어요. 점화 몸에 불 붙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가끔 무섭긴 한데 점화 제거도 있으면 좋긴 한데 지금 뭔가 출혈에 저주에 동결까지 있는데 얘를 빼고 점화를 넣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점화 맵이나 뭐 점화를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점화 맵에 가면 적혀 있어요. 요런데 뭐 무조건 점화를 발동한다, 적이 무조건 발동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그런 데는 가면은 좀 무섭죠. 불약이 있으면은 플라스크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없으면은 웬만하면 피해 주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스킬을 저는 여기 하단에 지난 편에 대형 줄 슬롯에다 여기 두 개를 여기 받고 또 위에 하나 더 있죠. 여기 박았었는데 얘를 빼고 이쪽에다가 일단 몰았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광분 조장 이렇게 세 가지가 붙어 있고 주얼 슬롯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을 제가 카오스 오브를 돌려 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공격 피해 10%가 증가하고 세 번째 줄 보면 추가되는 소형 패시브 스킬에 최대 생명력 12 부여된다.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공격 피해 10%에 생명력 최대치 10 증가, 10 증가. 그리고 요거는 광분 조장이라고 공격 피해 0.4%를 생명력으로 흡수하고 흡수하는 동안 피해가 30% 증가하고 흡수하는 동안 공속이 15% 증가한다. 제가 피가 만약에 조금 깎여 있다 그러면 데미지와 공속이 증가하는 거예요. 저 피를 흡수할 때. 그리고 이것도 10에 10. 요거는 이제 군주를 박았는데 요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소형 슬롯이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소형 슬롯이 없죠. 소형 슬롯이 없어서 얘를 한번 꺼내서 카오스 오브로 한 두세 번 더 돌린 다음에 한 번 더 뭔가 요거 소형 슬롯이 있는 걸로 바꾸고 싶습니다, 솔직히. 근데 일단 사용해보고 요건 일단 스킬 저 레버업하고 스킬 더 얻으면 그때 뭐 바꾸든지 하고 지금은 그냥 끼우고 사용하고 있죠. 자, 요건 내용이 소형 패시브에 카오스 저항 3이 플러스 1%가 붙었어요. 그리고 기본은 치명타 확률 15% 증가하고 초당 생명력이 0.15% 재생 이렇게 붙었죠. 요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오스 저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4개 다 찍으면 뭐 12%죠. 나쁘지 않아요. 고통의 밑바닥 피해 20% 치명타 확률 30% 확대경 효과 범위 10% 범위 피해 10% 치명타 피해 배율 50%. 자, 이렇게 돼 있고 쭉 내려오면 약자 구타 있는데 힘줄 절단된 적에게 주는 공격 피해 40% 증가 공격은 10% 확률로 힘줄 절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요걸 제가 쓰냐면 자 스킬에 보면 자 우리 스킬 있죠? 자 스킬에 보면 요거 돌 육체와 돌에서 두 가지로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한번 켤 때마다 빨간색 됐다가 노란색 됐다가 하는데 바닥에 노란색 오호라가 생기면 모래 태세 빨간색 오호라가 생기면 피피 태세예요. 모래 태세는 주변의 적 실명 유발 주변에 있지 않은 적 공격으로부터 받는 피해 11%가 감폭하고 빨간색은 피피 태세죠. 피피 태세를 취했을 때 주변의 적 힘줄 절단 유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면 이 스킬로 힘줄 절단된 적이 받는 물리 피해 29% 증가. 그러니까 요거를 피피 태세로 빨간색 오호라를 켰을 때 힘줄 절단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요걸 찍었죠. 힘줄 절단된 적에게 주는 공격 피해 40%가 증가한다. 요걸 켜고 있으면은 육체와 돌에 피피 태세를 켜고 있으면 힘줄 절단이 돼요. 저 주변의 적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찍었고 그리고 쭉 내려오면은 중형 주얼슬롯이 있습니다. 중형 주얼슬롯인데 얘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확대경이 두 개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중복이 되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얘 옵션을 나중에 바꿀 거기 때문에 일단 얘는 아직 안 찍었고 얘는 찍었어요. 효과 범위 10% 증가하니까 회오리 바람도 사이즈가 커지겠죠. 10% 정도. 자, 그리고 찍었고 요거는 치명타 확률 15%. 그리고 세심한 지휘관 자신 및 주변 동료들의 치명타 확률 50% 증가하고 치명타 피해 배율 15% 증가. 요것도 데미지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나름 괜찮게 올라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형 주얼 슬롯. 여기에는 그냥 일반 주얼을 제가 이렇게 끼워 넣었어요. 아니면 소형 스킬 분 주얼을 넣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요거를 일단 딱 박으면은 일단은 딱히 넣을 게 없어서 번개 피해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근데 공격 속도 5% 검사용 시 공격 속도 6% 증가하기 때문에 총 11%가 증가하죠. 그래가지고 요걸 끼웠습니다. 데미지 한번 볼게요. 데미지가 자 지금 버프를 자 8만이에요 8만 8만인데 요걸 딱 빼면 75,000이죠 5,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5,000 이상 차이 나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공속이 증가돼서. 자, 그렇게 제가 스킬을 조금 더 올렸고, 지금 제가 그냥 맵을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맵을 조금 돌고 있는데,
한 13등급까지 편하게 좀 돌았어요. 뭐 물리 반사 이런 거 빼고, 그리고 뭐 점화 유발 이런 거 빼고 나름 편하게 돌았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늘 한 두 개 정도 돌아볼 거예요. 8등급 그다음에 14등급 한번 돌아볼게요. 자, 어차피 8등급은 지금 제가 저번에 혼자 돌다가 그 뭐지, 감시자의 돌, 그죠? 감시자의 돌을 다 여기 이쪽에 다 몰았거든요. 모르니까 렉스 에오리스가 14등급이 됐어요. 14등급이 돼서 요거 하나 먹었는데 요걸 한번 가볼까요? 바로 14등급을. 야, 조금 떨리긴 한데 요거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자, 가봅시다. 이게 문제는 컨트롤이죠. 일단 컨트롤이긴 한데 얘는 어차피 근접이라서 크게 의미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자, 물약을 미리 먹어놓고. 자, 괜찮게 저 잡죠. 몹들을 싹 쓸어줍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지금 뭔가 물약도 미리 먹어주고 몹들도 한번 쌓아주고. 자, 갑시다. 2, 3, 4, 5. 괜찮게 쓸어주고 있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레어 모, 마법 몬스터, 이런 거 그냥 다 쓸어버리죠? 지금 데미지 한번 볼게요. 16만. 16만에서 21만까지 올라갔죠? 20 몇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공속이 빠르니까 다다다닥 하면서 20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몹한테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최종형 육군이. 자, 물약은 자주 먹어줘야 돼요. 이게 아직 피가 좀 많은 편도 아니고 스킬을 좀 한참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 쭉쭉쭉쭉. 오케이. 지금 이게 14등급이었죠? 14등급인데 나쁘지 않게 잡고 있습니다. 물약을 미리 먹어주고 갈게요. 유리직공. 잠깐만, 길이 또 어디야? 그나마 고고. 우와, 무서워. 봐봐, 이렇게 죽죠? 죽을 뻔했죠? 근데 이게 왜 살았냐? 자, 왜 살았냐? 요거 때문에 살았습니다. 즉시 회복. 즉시 회복하면 바로 피가 팍 찹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50% 즉시 회복이. 근데 피가 예를 들어서 한 500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조금 여유가 있겠죠. 뭐 피가 빡 깎여도 아까는 이까지 깎였었는데 한 절반 정도 깎이겠죠. 피가 만 피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먹어주고. 지금도 지금 방금 뭐지, 자포한 건가? 되게 세네. 자, 위험하니까. 자, 위험하니까. 자, 미리 삭선해주고. 자, 좀 잡아주세요. 여기도 몹이 있을 것 같은데? 있네. 자, 선조. 쇼환하고, 이제 화염방패, 용암방패도 소환해주고. 용암방패는 바을 것 써야 되죠? 바을 게 좋습니다. 3만까지 버팁니다. 바을은. 어, 잠깐만, 온다. 오케이. 자, 나름 뭐 괜찮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어, 저 몹이 없죠? 어, 있다. 일단 먹어주죠. 저주가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주 면역을 먹어줘야 됩니다. 저주 면역을 먹으면 플라스크가 적용되는 순간 그 시간 동안은 저주가 안 걸리기 때문에 미리 먹고 가는 게 좋아요. 좀 귀찮긴 합니다. 사실 귀찮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게임 자체가 원래 원샷으로 죽을 때가 많거든요. 자, 소환해주고 지금 좀 뺐다가 같이 싸우는 게 좋아요. 이러다 갑자기 방심하면 한 방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끔살이죠, 끔살. 전에 영상처럼 어떨 때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아니 왜 죽었지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있는데 그럼 이제 황당하긴 황당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죽었는데. 자, 일단 먹어주고. 뭐야 오 무서워. 확장이 오고. 잠깐만 여기다가 혹시나 모르니 딱 열어주고 딱 써내주고. 자 빠르게 돌면서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피하면서 뭔가 범위 공격 같은 거 피해줘야 됩니다. 일단 먹어주고 버프 걸어주고 써내주고 이런 식으로 잡은 거 같죠? 잡았죠? 맞아. 잡아도 각성 목표 완료했고, 잡아도 잡목들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와요. 오케이, 가리. 또 나오냐? 이제 끝난 거 같죠? 학술원 지도 7등급. 2등급? 십자군 장화 진화의 어부. 자 요렇게 14등급을 나름 편하게 돌았습니다. 아 잠깐만 감정충성 하나밖에 없지. 아 시플탱크구나. 왜 먹었지? 자 그러면은 다 깼죠. 오 잠깐만 여기 뭐 있나. 가끔 이렇게 끼입니다. 전에 한번 이거 버그인 줄 알고 이거 왜 안 움직이지 하다가 다시 한번 뛰니까 딱 풀리더라고요. 자 없죠 이제. 자 그럼 마을 가서 아이템은 정리해주고 좀 감정 좀 더 이거밖에 어 일단밖에 없네. 아하 그러면은 팔면 되죠. 아이템 판매해서 포탈을 팔면 감정으로 바꿔줍니다. 소라 감정 넣어주고 40개 짠. 이거 왜 먹은거지 도대체? 언제 먹었지? 판매 자자자 소라 최종형 육군이 감시자리 돌에 속성부를 추가한다. 요것도 요건 얼마 정도더라? 1컵 2컵 그렇게 비싼건 아닙니다. 2등급 아니 2등급 왜 주는거야 도대체. 7등급 8등급 방금 14등급 같죠? 14등급인데 이거 넣어주고 자 10 11 12 13 14 여기입니다. 속을 14 15 협곡 14 아 여기 13이고 14구나. 협곡을 한번 갈까요? 설마 죽진 않겠지? 그리고 이거 바를 때 연금술 말고 기회의 오브를 바르는 게 괜찮더라고요. 이게 가끔 이제 희귀 아이템 희귀 아이템도 뜨고 매직 아이템 마법 아이템도 뜨고 랜덤이거든요. 근데 희귀 아이템 뜰 때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얘는 아껴두고 얘로 빡 해줍니다. 근데 물리피 감소 40% 야 물리피 감소면 제가 물리피인데 40%를 감소한다고? 야 이거 너무한데. 몬스터의 물리피해 감소? 그래. 몬스터가 받는 물리피해가 40%가 감소한다 이 소리죠. 야 이거 아까운데. 마법 아이템을 제련하며 이거 한번 써볼까? 어 그렇지. 지역에 등장한 몬스터 종류 증가. 차라리 이게 낫죠. 또 해볼까요? 플레이 효과 범위 25% 이건 별로고. 방어도 감폭, 막결류 감소. 왜 이런 밖에 없지? 몬스터 원소 상태 이상? 원소 상태 이상 회피? 우리는 원소 상태 이상이 있나? 약화 저주? 효과 범위? 도발 면역? 동작 속도? 플레이어 생명력? 재생 불가?
50% 감소? 저주약과 간폭. 마법 몬스터 22% 생명력 증폭. 기절 면역. 어, 요거 갑시다. 이거 괜찮네요. 자, 이거 가봅시다. 14등급. 경고. 어? 14등급이 등급이 낮다고? 어? 모르겠다. 가십시다. 여기 돌면 나오겠죠, 뭐. 좋은 게. 자, 협고. 자, 버프 다 걸렸죠? 모비. 여기 있네요. 오. 갑자기 카오스 오브. 물량 먹어주고. 일단 주변에서 좀 뚫어주고. 자, 물량을 자주 먹어줘야 됩니다. 이거. 자칫하면은. 이제 쓰러지죠. 으악하면서. 쓰러지도. 3등급. 아니, 3등급을 왜 주냐. 14등급에서. 자, 물량 먹어주고. 싹 걸어주고. 오케이. 나름 잘 잡죠? 연막에 동서. 카업 하나 먹고. 조금씩 많이 주나? 오케이. 믹서기 갑시다, 믹서기. 오. 바닥에서 막 튀어나오니까, 아, 이거. 쬐게 짜증나는데? 이게 미리 볼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서 회피도 할 수 있는데, 컨트롤이 되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팍 튀어나오면, 조금. 위험하죠? 얘는 뭔데, 혼자. 아, 이거 방금 튀어나왔죠, 여기. 물려 먹어주고. 이렇게 써주고. 오케이. 오, 경험치 꽤 많이 주네. 꽤 찼죠? 지도 제작자 이끌. 쌍보석 반지. 상자. 어, 뭐야. 오, 죽을 뻔했어. 어, 뭐지? 제가 보스인가? 그렇다면 우리 선조님을 소환시켜줘요. 돌부리? 전투닭? 제가 보스인가? 전투닭이었어요, 전투닭. 꼬꼬댁 닭이, 맞죠? 닭. 생긴 것도 닭이, 뭐야, 얘도 보스야? 북페이퍼 십자 말을 잡았고. 뭐야. 한번 풀어볼까요? 의미없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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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입니다. 장갑 같은 건 좀 좋아요. 끝난 건가? 오, 뭐야, 뭐, 던져. 아프다. 기회요. 큐. 도끼 같은 건 떨어지긴 하는데, 육속 캐시 아니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죠? 뭐야, 이 엔딩은. 자. 14등급이 오니까, 스치면 사망은 아닙니다. 스치면 사망은 아니고, 어느 정도 버티는 것 같아요. 이제 피만 좀, 피 관리, 만피 관리만 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자, 잡을 치고. 중간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없네. 자,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아까 걔 두 명이 보스라서 이제 아까 잡았으니까 끝난 거 같네요. 살인자의 장화. 아니진 않겠지. 보통 투기장이 있긴 한데. 가끔은 없는 게 있습니다. 저기 위에 이쪽에 없으면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자, 여기 없죠? 길? 없어요. 얘는 자꾸 나오냐? 딱 강아지.
자, 오케이. 14등급도 두 번째 14등급도 나름 뭐 편하게 돌았습니다. 솔직히 그 희귀 맵을 만들어서 가고 싶긴 한데 이상 없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리피해 반사도 많고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점화 유발 무조건 점화가 들어간다 뭐 이런 것도 많고요. 바닥에 장판 깔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만약에 갔는데 막 네 번 다섯 번 죽어버린다 이러면은 솔직히 게임할 맛이 안 나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느 정도 레벨업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스킬 더 찍은 다음에 그때 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회의 업으로 요걸로 싹 바르고 희귀가 뜨면 가는 거고 안 뜨면 그냥 마법으로 마법지도로 간다 그렇게 지금 제가 돌아보고 있어요. 굳이 처음부터 연금술의 업을 써서 무조건 희귀 맵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지? 자 요것도 근접 스킬 잼 레벨 1 괜찮나? 데미지가 별로네요. 요것도 슈라이기죠? 육석개 팔고 요것도 팔고 요것도 팔아봅시다. 요거는 별로네요. 쪽쪽쪽 팔고 요것도 팔고 다 팔죠. 자 정리를 한번 하고 화폐 정리 딱딱딱딱딱딱딱딱 아 근데 3등급은 도대체 왜 준건지 이해는 못하겠네. 자부심 레벨 9. 자 그럼 다음 지도는 어디 갈까요? 여기다 또 가볼까? 소굴지도 13등급 올메기 이거 하나 그때 먹었었는데 렉스 에어리스 요거 한번 가볼까요? 유니크 맵이죠? 올메기 지성소 뼈지하 실지도 몬스터 생명력 41% 피해 34% 최종 보스가 더 높은 레벨의 아이템을 떨어뜨립니다. 일단 오늘은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돌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 뭐 좀 발라볼까요? 뭐 바르지? 조각 갑충석 쉐이퍼 아이템 변형 몬스터 쉐이퍼 한번 가볼까? 쉐이퍼 한번 가봅시다. 자. 아 근데 유니크에 이게 먹히나? 먹히네. 안 먹히네. 아 그래 전에도 그랬던 것 같다. 고유 지도에는 안 됐다고. 맞아. 고유 지도에는 갑중석이 안 먹힙니다. 짠. 오, 왜 이리 어두워? 너무 어두운데 이거? 잠깐만. 아 이런데 싫은데 뭔가 예측이 안 돼서. 등급이 낮아서 괜찮겠지? 설마 죽지는 않겠지? 아우 요렇게 싹쓸이 하는 맛이 진짜 끝내줍니다. 지나가면 그냥 다 갈려버리죠. 오! 자 이런식으로 방심을 하면 안돼요. 자 뭐 때문에 죽었는지 나오면 좋겠다. 얘들이 빙결? 빙결도 아닌데? 동결도 아닌데? 자폭인가? 와 근데 한 방에 죽었죠? 그죠? 한 방에. 자 일단 QW 하고 W 한번 더 써주면은 바닥에 오라가 바뀝니다. 빨간색으로 하면 이렇게 핏빛태세 심줄 절단상태 주변의 적이 이렇게 나오죠? 와 걔네 뭐지? 얘들이죠? 자 선주님 먼저 가서 좀 때려줘요. 왜 안 가요? 왜 안 가냐고. 여기 있는데 어이가 없네. 일단 물량 먹고. 아니 이런 놈들인데 이런 놈들한테 한 방에 죽었다고? 와 진짜 와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오버해가지고. 아 오버한 건 아닌데 솔직히 오버한 거 없잖아요. 오버 아니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갔을 뿐인데. 뭐지? 내 경험치. 그냥 들어갔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쟤들이죠, 쟤들. 방금. 뭐지? 어, 얘들, 얘들, 얘들. 아, 쟤들이 갑자기 다 소환되면서 확 올라오면서 같이 썼나? 쟤들 구체 같은 걸 쏘거든요. 물방울 큰 거, 구체 같은 걸 쏘는데, 그게 한 번에 일제히 공격을 당해서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투기장이 왔는데, 여기다가 우리 선조. 자, 뿌려주고. 뭐야, 끝난 거야? 아, 아니구나. 플라스크도, 마법 플라스크, 마법 요거 있죠? 요거, 요거 파란 거. 요거는 주워주는 게 좋습니다. 요런 면역 없이 달린 거는 그래도 뭐 한 1컵수에 팔 수 있으니까 주워서 거래소에 팔면 됩니다. 잠깐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으면 소환을 괜히 했네. 아, 자, 아, 끝난 거야? 끝났죠? 끝난 것 같아요. 뭔데 애들 이렇게 많냐? 대박인데? 또 이 문 열고 갑자기 막 봐. 한 번에 공격하죠? 이렇게 선조 딱 써놓고, 선조가 잡아주면 싹 들어가죠. 저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기 또 문이 있는데? 변화해 오고. 가라! 가라, 피카츄! 쌍대나. 투기장 또 있네? 여기 가만있죠 지금? 화산의 레비옥. 오, 얘들 가만있어. 나도 가만있으니까. 물량 먹어주고. W. 잡았고. 아, 은 원숭이의 손을 열면은 뭔가 문이 또 하나씩 열리네요. 이렇게. 아, 총 4개를 잡아야 돼. 이야, 이거, 씨. 귀찮은데? 오, 어, 무섭다. 뭔가. 자, 무서워도 가야지. 어떻게 했어? 들어왔는데. 집에 그냥 갈 수 없지? 대장장이 습돌. 오, 심한데. 갑자기 또 몹들, 갑자기. 아, 여기 있죠? 몹들. 여기 딱 숨고. 손조선 딱 하고 잡아주세요. 놀이다. 자, 세 번째 투기장입니다. 물량 먹어주고, 방패 써주고, 오케이. 도박꾼, 진화의 어부, 원숭이.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여기 총 4군데 있죠? 4군데인데 여기 이쪽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손주, 에이, 괜히 소환했네. 몹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없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가라. 오, 좋아 좋아. 잘 잡습니다. 안 뜰지도. 물려 먹어주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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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이쪽인가? 어, 무서워라. 파워와 목걸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네요. 과연? 자, 여기 있죠? 물량 먹어주고, 공격. 옷은 그렇게 세진 않네. 잠깐만, 끝난 게 아닌데? 그죠? 끝난 게 아니죠? 어? 다 또 온 것 같은데? 어? 여기 뭐 사면 된다. 자, 물량 먹어주고, 돌아주고. 어, 무섭다. 물량은 자주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뭔가 떨어졌는데. 화상 제거. 어, 점화 면역 있네요. 근데 이런 옵션은 하나밖에 안 붙어서
그것도 만화네 또. 연금술. 무거운 허리띠 장화. 자, 이상은 좀 버립시다. 육속캐스 놔두고. 장화. 장화 들고 가고, 반지 들고 가고. 영혼의 만화.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볼까요? 어, 그렇지. 회복속도 50에, 감전? 아, 감전도 좀 애매한데. 들어갑시다. 자, 또 이렇게 깼습니다. 깼는데. 아까 저번에 그거 한번 이상한 놈들한테 죽은 거 빼고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죠? 이번에는. 자, 한번 풀어볼게요. 무거운 허리띠, 힘, 생명력. 요거는 뭐, 거의 막극 초반에 쓰는 허리띠 같아요. 레벨 8. 태양의 관. 의미 없고. 자, 필요 없고. 자,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이것도. 오, 옵션 많이 붙어 있네. 하지만 달리기가 없고. 크게 뭐, 옵션만 많이 붙어 있다 뿐이지. 좋은 거 없죠. 3등급. 힘, 화염 피해. 자, 필요 없습니다. 자, 다 풀었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 일단 뭐 나쁘지 않게 아이템도 뭐 적당히 맞췄고, 스킬도 아직 찍을 건좀더 많이 찍어야 되겠지만, 충분히 뭐 14등급까지는 좀 나름 신경만 조금 쓰면 편하게 돌수 있는 것 같아요. 14, 15뭐 나중에 한번 가볼 텐데,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